잘 비빈 짜장면 맛보는 순간 그 맛에 황홀해져 끊을 수가 없고 거기에 탕수육까지 더하면 금상첨화. 탕수육도 먹어줘야죠. 같이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5,000원밖에 안 해요. 5,000원? 예. 탕수육이 나오는데요? 그렇다. 짜장면과 탕수육이 5,000원이란 말씀. 너무 싸다. 믿을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 발길 잡고 품격 있는 맛까지 더해 손님들 입맛 제대로 사로잡았단다. 탕수육이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 고기도 맛있고 계속 무한으로 먹을 수 있고 진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5,000원에 이런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집에서는 짜장면과 탕수육이 5,000원인 것도 모자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. 가격과 맛 그리고 양까지 3박자 고루 갖추는 것. 손님들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저 맛있게 먹는 것으로 보답한단다. 5,000원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만족합니다. 그래서 매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디 가서 사실 뭐 탕수육이나 짜장면만 먹어도 한 17,000원까지 세트를 시키면 좋잖아요. 근데 여기는 마음대로 퍼먹고도 5,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. 손님들 칭찬 이어지는 탕수육과 짜장면. 싸다고 대충 만들 소리야. 매일 아침 주인장이 직접 조리한다는데 이것이 바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되시겠다. 탕수육 참 이쁘다. 이렇게 매일 만드는 음식은 최대 300인분. 직접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손님들에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란다. 주인장 손맛 더해진 음식 먹기 좋게 채워주면 준비 완료인데 뒤이어 등장하는 음식들. 만두. 뭘 이렇게 많아? 이건 대체 뭐래요?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사람마다 개성도 틀리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.